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5편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를 간시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65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11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러니까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건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참기름 쏟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는 적과 꿀이 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는 모든 행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젖은 어디서 나오죠? 젖은 양이나 소를 키우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이 잘 돼서 막 치즈와 버터와 그리고 우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어디서 나오죠? 그 꿀은 벌에서 나오죠. 그 벌들이 그냥 곳곳에 다니면서 온 동네가 꽃동산이 돼가지고 거기서 꿀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양봉하는데 쭉 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롭다 아니면 빈곤하다, 풍요롭다. 근데 이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그랬어요. 여기서 한 해는 금년만이 아니고 여기서 한 해라는 말은 매년 이런 뜻이에요. 매년 하나님이 그 주님의 은택으로 매년 관을 씌워주세요. 그 관은 어떤 관이냐면 옛날에 그 선비라든지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머리에다가 뭘 써요? 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왕관 막 이런 것처럼 관을 써요. 왕의 관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대신이 되면 대신의 관을 쓰는 거고, 그리고 판서가 되면 판서의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관을 써요. 한번 여러분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으로 축복의 관을 다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축복의 관을 딱 쓰고 가시면 천국 가면 멸류관으로 바꿔주시는데, 여기에 개털 모자나 쓰고 다니면 천국 가면 아, 그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전 관을 딱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시편 65편을 셋으로 크게 뚝뚝 나눌 수 있어요. 1절서부터 여러분 5절까지가 전체로 하나의 묶음이 되고요. 그리고 6절서부터 8절까지가 한 묶음이 되고요. 그리고 9절서부터 13절까지가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가 아니고 복을 받기 원하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기 원하시고 그리고 초상집같이 울고 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잔치집같이 웃고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복을 막 나눠주는 그런 생명의 그 축복이 막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이게 금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오늘부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명절하고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1일부터 6일까지가 명절이잖아요. 그 명절이 구정이라고는 하지만 설 명절이죠. 추석이에요? 설이죠. 그러니까 저는 설하고 추석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설이라고 그랬다, 어떤 때는 추석이라고 그랬다가. 근데 어떻게 됐던 그런 명절인데 이 명절이 딱 시작됐다는 건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음력으로 황금 돼지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어저께 태어나고 내일 모레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황금 돼지띠는 아닌가 봐요. 황금 돼지띠가 되려면 음력으로 1월 1일이 돼야지 그때부터 황금 돼지띠래요. 근데 어찌 됐든 이제 새해가
우리 동양 달력으로 새해가 밝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 또 내년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관을 씌워주셔서 너의 삶의 그 현장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너의 가는 길에 적과 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삶이 되라. 이런 풍요의 삶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하면 막 찾아갈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강제로 받으라고 막 가서 안수를 목사님들이 막 머리에다 대고 막 꽉꽉 눌러줄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그러니까 금년에 8월달 되기 전에 다 해결 보고요, 8월 이후부터는 더블로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8월 되기 전에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8월 부흥성회가 있어요. 첫 번째 주에. 그리고 7월 말로 8월 첫 번째 주에 그 부흥성회에 올라와가지고 왜 남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그래갖고 땡깡을 써서라도 다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안 되는 사람들은 머리를 그냥 목사들이 가서 막 두 손으로 꽝꽝 두드려 패서라도 다 받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관을 써야 되니까. 멸관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관? 한 해를 관 씌워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금년에 다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네 가지의 은총.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65편, 시편 65편 거기에 2절서부터 나와요. 2절서부터 거기에 2절 보면 뭘 들으시는 주? 기도. 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말은 죄가 너무 세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죄가 너무 세서. 그러니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모든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바라는 그 은총.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니. 아,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생각해봤더니 아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뜰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의 복을 받게 한다는 예배의 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의 모든 끝,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저 변두리 끝으로 간다는 건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바다에 막 나가서 그런 것은 육지에서 살 수가 없어서 바다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환란이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를 꼭 기억하는데 기도, 죄 용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딱 금년에 꼭 붙잡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시편 65편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이럴 때 쓰여졌어요. 그 65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했던 것을 다 갚는 그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오늘 만들면 돼요.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거 없는 사람. 아, 다 있네. 그 옆에 사람한테 그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해드리고 싶으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이에요. 잠깐만요. 이럴 때 하나님께 뭐 해드리기 원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아 나는 하나님께 50명 전도해드리기 원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정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뭐 적어놓은 거 있었어요 그때? 그 다 적은 거 있었어요. 자 얘기해보세요. 시작. 이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사람은 툭 치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서운하라고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네.
그게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 지금도 있죠.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 이름이 쭉 써 있고 그 옆에 등록 전도한 사람들 그 저 몇 명 전도했다가 쭉 나오거든요. 아, 그 누구는 3명, 누구는 5명, 누구는 8명 막 썼는데 오영태 목사 빵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이 되겠어요. 그것도 맨 위에다 써놓고 빵 이렇게. 그래갖고 임성혁 전도사한테 너는 했냐 그랬더니 저도 빵이에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죽든지 나가든지 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가지고 다 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다윗의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에게서 평생 소원. 나는 내가 하여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저 잃어버린 벗개를 찾고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성막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다 모시고 내가 늘 가까이서 섬기고 싶다. 이게 다윗의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맨 처음에 한 게 뭐냐? 벗개 찾으러 간 게 벗개. 그래가지고 벗개를 쫙 찾아가지고 수레에다 끌고 오는데 글쎄 그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냥 그 수레가 떨어질 뻔하니까 우사가 잡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에 예배당을 100개를 짓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저는 로렌 커닝엠이라고 하는 저 와이머의 그 창시자인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때 그분이 10만 명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자기 돈으로 보내는 게 물론 아니에요. 다 가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가는 거고 이분은 도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명에게 도전을 해서 선교사로 가게 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단기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그래갖고 HDTS 해갖고 아울리치 해서 일주일씩 갔다 오잖아요. 그 단기 선교로 갔다 오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모아지면 그게 10만 명,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 세계에 파도가 팍 일어나서 온 땅을 덮는 것처럼 복음의 파도가 일어나서 세상을 덮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10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도 못한 주제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의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박경환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전도가 잘 안 되고 시간이 없는 분은 저녁 8시에 나오시면 함께 전도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마다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나가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박경환 집사님이 알아서 다 해요 그거를. 그걸 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러면 다 그거를 다 해놓잖아요. 붕어가 불그스름한 붕어인데 맛이 아주 죽여줘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죽여줘요 이렇게 막 다. 그런데 그거를 딱 들고 와서 추워서 달달달 떨고 버스 타려고 왔던 사람한테 그걸 딱 주면서 맛 좀 보세요 하고 주면서 있죠. 아, 우린 저기 요 앞에는 하늘 비전에서 나왔는데 아,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예수 믿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얼굴이 웃음이 그냥 방실방실해요. 한번 사랑 구경하러 와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요? 그러면 아, 예, 붕어빵이나 드시고 다음에 또 우리 얘기합시다. 이러고 보내 드리는 거예요. 싫어요? 그럼 붕어빵 뺏지 말고 그냥. 근데 어찌 됐든 거기에 하다 보면 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하는 분들 옆에 서 있으면 돼요. 원래 장사가 잘 되는데 옆에 또 똑같은 거 내면 같이 잘 팔리는 수가 생기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나오시면 돼요. 또 2월 10일부터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아주 안전기가 도우미를 만 안전기가 도우미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 아이들 그 학원 끝나서 이제 집에 늦게 막 밤에 가는데 10시 11시에 학원 끝나고 올 때 어색한 골목으로 막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빨간불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야광으로 된 안전기가 도우미 하늘비전 교회 그래갖고 전화번호 적고 이런 분들이 둘씩 짝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집에까지 딱 데려다주고 갈 때 추우니까 붕어빵이라도 하나 먹어라 하고 주면서 그 전도지 넣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나오시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나오셔서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마음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윗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계를 모시고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 도중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줄 알고 막 했다가 어떤 때는 안 되고 탁 틀어지고 막히는 때가 온다고요. 그때 다윗이 절망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법궤를 가까이 모시지 말라고 그랬나? 그래갖고 너무 실망되니까 푹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오베데돔이 짊어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잘 모시니까 거기에 막 복을 주시는 걸 본 거예요. 아,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방법을 새롭게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모시겠다고 하나님의 복계를 둘러매고 막 춤추면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이 시편 65편의 얘기예요. 내가 서원을 갚을 때 그때 막 노래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내 인생이 복을 받게 됐는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두 번째, 나는 지은 죄도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세 번째, 나는 늘 주님 앞에 예배했다.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 교제의 그 감격이 이게 내게 있어서는 너무 큰 축복이다. 그래서 예배를 막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아무리 파도치는 인생 경랑 속에 막 던져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전체를 하나로 딱 묶으면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더라. 그분은 살아계시더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더라.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무엇으로?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래서 권능하는데 동글동글동글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권능. 어떤 권능이냐? 눈에 보이는 산들을 막 만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막 물결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충동질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진정시킬 수 있어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면 막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나 봐요. 이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 거제도 가가지고 부흥집회를 했거든요. 거제도에 장로교 고신측 교단 경남도의 동시찰이라고. 우리는 시찰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동시찰이라고 하는데 재직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21개 교회가 모여서 막 부흥회를 했어요. 모여서 부흥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끝나고 목사님들이 모이셨는데 거기서 그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제도가 그동안에 배가 수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7년 동안 생활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집회를 하면서 거제도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로요? 그랬더니 배를 만들어 달라고 외국에서 막 해가지고 옥포 대우조선인가 막 거기부터 시작해서 배 만드는 데가 그냥 일손이 딸린 만큼 막 돌아간대요. 용접 드르르 갖고 막 그 용접하는 사람들도 연봉 얼마 받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입이 지금 쫙 벌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갔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구나, 저보고요 다음에 또 한번 오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 제가 가는 그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쫙 그렇게 막 카타르한테 배도 많이 팔아먹게 생겼고 그래서 너무너무 막 복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제도에도 사랑받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권능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됩니까? 막 7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던 재산 다 빨아먹고 이제는 거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실직해갖고 다 나가고 막 이런 상태가 됐다가 갑자기 막 갑자기 물량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퇴직했던 사람들도 다시 오라고 막 불러대고 어디 혹시 일하는 데 없으면 빨리 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불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가 한국 전체를 싹 덮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한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막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그랬느냐고 저는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 만든 배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갖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졌대요. 뭐 폐선됐대. 그 바람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막 배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또요 막 카타르에서 축구 져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막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일거리가 막 늘어났대요. 그랬더니 또 그래요. 저 화해인가? 그러는 화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화해인가 뭐. 하여간 중국 그 핸드폰 만드는 데가 유럽 쪽에서 그게 스파이 노릇했다고 막 퇴출당하니까 그 틈바구니로 우리나라 삼성이 막 들어간대요. 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넘어지든 엎어지든 우리나라 잘 되면 대한민국 만세다. 축구는 졌어도 돈 벌어오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축구는 100번 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남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만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일하고 싶은 사람 다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는 개도 입에다 돈을 물고 다니더라. 길거리 다니는 애들 얼마나 신나, 그죠? 예, 고양이도 5만 원짜리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때가 딱 왔으면. 여러분 저는 그걸 봤어요. 울릉도 갔더니 고양이가 오징어를 안 먹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 지붕에다 오징어를 쫙 건조시킨다고 널어놨는데 고양이들이 그 오징어를 안 먹어요. 얼마나 하도 먹었으면 오징어를 거들떠도 안 봐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고양이가 오징어를 안 먹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막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지나가던 개도 5만 원짜리 아니면 안 물어. 그런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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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계속 뭐라고 나왔냐면 8절 한번 여러분 65편 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게 그렇게 즐거움이냐 그렇지만 여러분 아침 되고 저녁 된다는 건 지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그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구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돌아갈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두 눈 뜨고 운전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무사고 운전 20년 그래도요 그러다가 하는 순간 사고 나가지고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들이 길이 아닌 데를 다닌 게 아니라 길 다 열려져 있는 대로 거기로 다니는 거예요. 길이 있는 대로.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차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가는 차는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길이 가운데 다 막혀있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그런데도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만 명이 넘어.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세요. 유성, 행성, 혹성 그러면서 뭐 온갖 것들이 막 그냥 하늘에는 온갖 막 별들이 그렇게 많고요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별조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막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쾅 부딪히고 태양에 부딪히고 막 그러면 태양에 가다가 잠깐 스톱하자 머리 아픈데 잠깐 쉬다 가자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지구는요 이게 아침과 저녁에 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데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정해진 그 길을 쫙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돌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분 창세기서 8장을 보세요. 8장 21절로 22절 창세기서 8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걸 하나님이요 자연의 이 모든 법칙을 쫙 하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됐잖아요. 아, 하나님이 또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네.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그 아침에 다 해가 떠. 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언약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의 인생도 약속된 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요 하늘의 별들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그 솜씨가 신묘막측하나이다. 나를 이 세상에 어머니의 태중에 내장도 만들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계획하사 하나도 아직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계절이 바뀌고 이런 걸 다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일하시는구나. 지금 겨울이나 나무들이 전부 다 누르스름하지요. 봄이 오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있죠? 잎사귀가 안 나도 나무가 누룩끼리 했던 나무들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바뀌어요. 색깔이 나무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는 어느 순간 어? 하는 순간 보니까 싹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고서 막 세상 일이 바빠서 지나가다 딱 보면 개나리들이요 나리 나리 개나리 하면서 쫙 펴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야 나는 잠시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틀림없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들끼리 살아라고 법칙으로 딱 두고 하나님은 저기 먼 데 가서 방관하고 계셔. 아니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이라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여기에서 그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걸 딱 보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내가 죄지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의지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모시고 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 다윗이 춤췄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 하 찾아보세요. 6장 사무엘 하 6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저는 이걸 읽을 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잘못돼가지고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버려놓고 가더니
아니 오베데돔 집에서 이 법궤를 가져가서 잘 됐다고 하니까 다시 가서 뺏어오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가 몰라서 그래. 그거 다윗이 뺏어간 게 아니야. 원래 다윗이 모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자기가 섬기려고 계획했는데 그걸 이렇게 가져가는 동안에 사고가 딱 터지니까 다윗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법궤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자격이 안 되나? 그래서 다윗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아,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법궤를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갔는데 오베데돔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잘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 그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그래서 실수하여 그런 거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 이걸 깨닫고 가서 이제는 제대로 모시고 가는 거야. 전에는 수레에다가 끌고 갔는데 이제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가는데 어떻게 가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몇 걸음 가며?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뭘 바쳤어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섯 걸음, 여섯 걸음을 어떻게 가나?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걸음 가면 여기다 뭘 바쳐요? 살찐 소와 이런 걸 번제를 드려. 그리고 또 여섯 걸음 또 바쳐.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함 들어가는 거예요. 함. 이거요 지금 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함이라는 게 이게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결혼식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함이 다윗의 집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 들어오면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뭘 놓으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 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함은 끌고 가요 메고 가요? 메고 가요. 그리고 앞에다 뭘 붙여요? 아우 어떻게 알았을까? 왜 오징어를 붙인지 아세요? 자기 얼굴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그래서 함제비는 원래 자기 얼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다 가리고 그리고 함을 짊어지고 그리고 한 걸음 갈 때마다 뭘 깔으라고 그래 자꾸. 그런데 이게 지금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함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베데돔 집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거기를 가는데 여섯 걸음 가면 소를 잡아 막 소를. 그러니까 이 함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함사려! 함사려! 이러고 지금 하셨는데 다윗은 겁이 나서 저건 건져다 죽어 큰일 나 막 이러고 있다가 보니까 잔치집이거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기뻐서요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런 축제로 만드는 인생이 되니까 다윗의 인생은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됐대잖아요.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아 출신에다가 남의 집 장인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자식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냥 온갖 고생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도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예배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복을 받는 통로예요. 이게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를 막 예배하는 그런 날만 되면 막 아 내가 복받는 날이구나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다윗은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 모시고 가면 얼마나 신나. 이게 뭐 소하고 바꾸겠어요? 이걸 이 하나님을요 누구하고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여섯 걸음 가면 소를 막 잡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우리는 소 잡을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아주 하나님이 딱 그랬어요. 너는 소 잡을 돈 없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황소를 드림 같은 걸 하나 해줄게. 뭐예요? 찬송 불러라.
그러면 황소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세상 노래를 부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 노래는 다 어떤 노래들이냐면 슬픔, 이별, 실패,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 이런 노래예요. 다 세상 노래는. 그런데 찬송은 어떤 노래냐? 사람이 죽어나갔어도요 다시 만난대 소망이에요. 장례식집에 가서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감사 노래를 해. 그러니까 찬송가는 전체가 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전부 다 소망, 기쁨, 감사예요. 근데 세상 노래는 슬픔, 이별, 그 다음에 실패, 그리고 앞으로가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찬송을 부르라는 찬송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수소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 우리는 황소 드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찬송은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찬송 부릅시다. 시작. 찬송 부릅시다. 찬송 불러요. 찬송. 그 옆에 분한테 물어요. 찬송가 중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18번은 뭐예요? 물어보세요. 한번 시작. 이럴 때요 그런 거 저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만들면 되잖아요. 오늘 앞으로 살 날이 최소한 지금 몇 년 남았냐면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 앞으로 최소한 100년은 남았어요. 여기 다 100년은. 100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65세까지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사신 분은 앞으로 100년 남았고요. 75세 사신 분은 90년 남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찬송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 18번이니까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게 없으면 이거 그냥 같이 가세요. 이거. 아, 이거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저하고 이거 부를 때마다 아, 오목사가 이거 부르는구나, 나도 이거 불러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하나님이 쫙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노래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걸 딱 밟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인생 살면서요 실패를 노래하지 않잖아요. 고난을 아무리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어.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날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워낙에 세게 봤구나. 이렇게 센 거를 나한테 맡긴 거 보면 내가 굉장히 센 사람인구나. 아, 딱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의사고시를 보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들이 사과 두 개 하고 감 두 개 놓고 너가 한 개 먹고 너가 한 개 먹고 남은 게 몇 개, 이런 시험을 보는 사람은 고만한 수준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쉽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 그런 게 왔을 때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좋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센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센 걸 주시는 거예요. 자격증을 엄청 괜찮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전, 또 수중전, 물불 안 가리고 다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다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믿어줬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거. 목사님 몰라서 그래. 아우, 이번에 명절에 나 가서 그냥 확 뒤집어 엎을 거야. 내가 이번에 몰라서 그래. 그 C자 들어가는 나무게 내가 이번에 한마디만 나한테 했다 그럼 내가 그냥 다 뒤집어 엎고 올 거야 막 씩씩거리. 아니에요. 그 사람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예요. 악에게 져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마세요. 그냥 때가 되면 그 사람도 여러분한테 딱 손붙잡고 올케 너무 고마워, 그때 올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내가 영혼 구원 받았고 예수 믿게 돼서, 그날이 와요.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 그분 권사인데도 그래요. 막. 원래 권사와 권사끼리 만나면 더 세게 붙어. 더 세게 붙어. 어느 쪽 권사가 더 센 권사인지 한번 탁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권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 사람을 만나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성경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주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물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름을 쫙 해서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막 쏟아지게 하는 그 구름을 물이 꽉 차있는 구름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축복의 장맛비가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의 복을 주신 계속 읽으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신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그들이 다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당신들의 그 삶을 쫙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산들은 막 아름다운 수풀이 쫙 우거졌고 들판에는 꽃동산같이 쫙 거기에는 양과 소들이 그냥 가득 차고 농사 짓는 데는 물된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그래서 온갖 곡식들이 할렐루야를 부르고 바람 따라 춤을 춰요. 여러분 이런 그 광경을 딱 바라본다면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삶, 그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딱 봤더니 하나님이 막 그 자녀들로 하여금 곡식당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는 그냥 막 양떼와 소떼가 천천만만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산림욕을 할 만큼 산들이 그냥 우람한 나무들로 쫙 우거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시원한 공기로 막 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그 축가가 여러분의 축가가 되는 금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